예뻐 예뻐 예뻐. 맞아요. 왜? 이렇게 예쁜 얼굴 처음 봐? 맞네. 아, 명명명! 정답! 나는 맑은 눈의 광인, 유진. 광인이라는 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잖아. 맑은 눈. 맑은 눈. 안녕, 나는 아이비 리더 유진이야. 내 성은 아니고, 나는 보다시피 키가 꽤나 커. 170이 넘거든. 한 172 정도 돼. 172 정도 되고, 지금 굉장히 조용해서 약간 긴장되니까 한번 워킹을 해볼게. 지금 우리가 아이비 단체로 척추를 굉장히 긴장되거든? 그니까, 보고 있니? 우리가 오늘 되게 재밌게 해야 돼서 긴장이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잘 부탁해. 아니 근데 유진이는 예능 수업을 최근에 따로 받았니? 예능 수업? 요즘 네? 반전 예능으로 장난 아니던데. 무슨 무슨 형 하나 둘 셋. 얼굴형 하나 둘 셋. 호동이 형 하나 둘 셋. 화형 하나 둘 셋. 수근이 형. 뭔가 왜 호동이 형이 왜? 아니 왜 호동이 형이 뭐야? 영석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 안 했잖아. 땡 안 했어. 땡 안 했어. 넘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수근이 형 했지. 그냥 진짜 가서 너무 편하게 하고 왔는데 오히려 편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예능 할 때 유진이랑 아이돌로 방송 활동할 때 유진이의 자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 이게 사실 내가 그 지구오락실 촬영 전에도 굉장히 고민했던 건데 이게 나는 아이브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또 진짜 내 모습은 약간 털털하고 솔직하고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아이돌 이미지를 잘 지켜야 될 텐데 하면서 엄청 걱정이 있었어. 근데 뭔가 아이돌로서의 내 자아는 약간 겸손하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고 좀 예능할 때는 좀 뻔뻔해지는 것 같아. 아, 솔직해지고. 한마디로 평소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연기라는 거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유진 씨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 이미지 관리. 뭐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 있잖아. 그럴 때가 좀 다르다는 거야. 봐봐. 유진 씨 예뻐요. 유진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되게 재수없다. 되게 재수없다. 되게 재수없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능에서는 유진아 예뻐 예뻐 예뻐. 유진아 예뻐 예뻐 예뻐. 맞아요. 야 이게 낫지. 차세대 국민 MC로 떠오르고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안유진. 잘 나오셨어요. 게스트 안 나오시는데 여기 나오셔서 그러니까요 지금요. 예. 자 얼마 전부터 안유진의 유퀴즈를 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저번에 시상 맡아주셔가지고 유퀴즈 초대 한번 해줘. 자 지금 최초로 시청률이 자 타사 예능 20%를 돌파했다고. 안유진의 유퀴즈. 자 이대로라면 대상이 유력합니다 유진 씨. 자 유진 씨 갑자기 자세가 건방져졌네요. 자 내가 MC를 한 30년 동안 했나? 근데 나만 한 사람이 없더라고. 잠깐만요, 03년생 아니세요? 죄송한데 저기 국민 MC인데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세요? 저희 국민 MC로 지금 너무 친숙하고 있는데. 예전에 강우동 씨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강우동 씨 생각나요. 옛날에 30대 때 강우동 씨가 이래가지고 인성 논란이고 완전 꺾였잖아요. 왼쪽으로 봐도 예쁘고 오른쪽으로 봐도 예쁜. 네. 그렇네. 그래. 퀴즈 영화를 촬영하면서 정석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 그게 뭘까? 이렇게 예쁜 얼굴 처음 봐? 영철아, 왜? 이렇게 예쁜 얼굴 처음 봐? 처음 봤어. 틀렸어. 유나는 약간 조증이 올 때가 있어. 깜짝이야. 너무 업될 때. 너무 업이 되는데 내가 굉장히 예민할 때. 우리 안무 연습할 때 말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근데 유나 어떤 식으로 까불거리냐면 내가 이렇게 되게 예민해서 진지한 집중력을 요하는 막 얘기가 있어. 지르기 변신. 유나는 옆에서 아싸. 맞아 유나. 맞아. 똑같아 유나 똑같아. 표정. 언니 지금 좀 민망하지. 완전 똑같아. 이거 약간 중간 나이의 노하우야.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맞아.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시작! 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술! 가수! 가수! 김희!
예전에 예전에 아침마다 같이 만난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걸 먹었어. 봐봐. 아 샤이니 조용히 봐봐. 유나 너 유나 너는 내 운명. 너니 군파?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너는 내 운명. 실수 유나? 너는 내 운명. 넌 내 아 넌 운명. 와! 이름 너 이름 내가 설명해. 자야 우리 친구들이랑 우지 우리 패션적인 누구 있지? 동갑이야. 어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우지 여기 처음 왔나? 네. 처음 왔지. 모델. 아 알겠다 나. 우지랑 동생 딱 하나. 아 연기하잖아. 연기하잖아. 누가? 초상아 부터 해줘봐. 초상아 어제 열심히 궁금하다 진짜. 야 왜 A 영철아. 애쓰기 누나 아니야. 애쓰기 누나. 아 장미. 여기 수근이도. 야 난 뭐야 신발만 하게 그려놨어. 야 아 좋다. 주우재 그래. 주우재 그래. 옆에서 계속 귓속말로 형 저 사랑할 거 없는데 미안해 죄송해요. 뭘로 봐? 계속 뒤에 대고 형 미안해요 죄송해요. 뭘 미안해? 기본적으로 친구라면은 서로 눈을 바라볼 때 편안해야 되잖아. 맞아. 우리가 예능 창기는 어릴 때 해보면 우재는 장훈이를 좀 어려워해. 그래. 맞아. 그 친구야. 어려워하면 친구가 아니지. 안 어려우면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뭐.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알겠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의 자세를 정확하게 따라해라. 왜 아무도 안 오, 어떻게? 오,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둘 중에 너. 둘 중에 뭐 할 거야?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두 팔이. 닿지 않아요. 서로 따로따로입니다. 두 팔이 딱 닿지 않아요. 생각하는 사람 추워서 네? 여기에 이렇게 어, 추워요. 어, 어. 자, 수정이! 자, 수정이다!